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유성복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유형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성장률이 기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보다 3배 정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형태의 네트워크 적용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21년까지 네트워크 적용의 50% 정도가 클라우드 매니지드 형태로 적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클라우드 네트워킹 시장 규모가 한 2빌리언 정도의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3년까지 7빌리언까지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클라우드 와이파이 관련된 시장의 마켓은 한 1빌리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LAN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리 솔루션이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를 통한 무선LAN을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 2020년 안에 가장 많이 선호되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선LAN 와이파이 솔루션에 대해서 뭐 11N이라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이트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11AC라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이트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에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와이파이 6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객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트워킹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와이파이에 대해서 뭐 11N 또는 11AC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와이파이 6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고 고려하시고 계시는 사이트가 계시다면 지금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솔루션은 클라우드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왜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려고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이미 클라우드로 이전한 사용자들 그리고 IT 스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프로비저닝에서 매니지먼트까지 심플하고 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온프리미스에서는 어떠한 솔루션이 새롭게 출시되거나 또는 버그라든가 이런 픽스 되었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적용하려면 시스템을 다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클라우드로 적용하게 되면 그러한 신규 솔루션이라든가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버그픽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솔루션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파트너의 솔루션들 뭐 로케이션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쉽게 API라든가 이런 것들 연동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직접적으로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의 수에 관계없이 뭐 글로벌하게 언리미티드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든가 AI 네트워크라든가 이러한 셀프러닝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 솔루션 그리고 유무선의 솔루션들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온프리미스 네트워크보다 보다 더 강화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 비용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자체 인프라 구축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트러블슈팅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 절감 측면에서 가장 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선호하고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와이파이 아키텍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2Mbps의 속도로 시작된 무선랜 와이파이 솔루션이 현재는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20년이 지났고요. 현재는 10Gbps까지 지원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802.11n이라든가 11ac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 증진을 위한 어떤 솔루션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런 부분들의 속도 증진만이 아닌 효율성까지 가미한 와이파이 6 솔루션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선랜 아키텍처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됐었는데요. 맨 초창기에는 무선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형 몇 개 안 되는 단독형 AP들을 통해서 무선랜을 구성을 했고, 이때에는 뭐 AP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AP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기능 뭐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무선랜에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가 수많은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가 설치되게끔 되겠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하나 액세스 포인트에 들어가서 뭐 관리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중앙 집중 방식의 제어 솔루션인 무선랜 컨트롤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무선랜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속도 증진도 있게 됐죠. 그래서 중앙 집중식으로 제어되는 무선 컨트롤러 방식의 경우 모든 트래픽이 AP 자체가 아닌 무선 컨트롤러를 통해 무선 컨트롤러의 업링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그러므로 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전에 맨 처음에 스탠드얼론 액세스 포인트에서 바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는 건 장점과 그리고 무선랜 컨트롤러를 통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 장점들을 두 가지를 장점들만을 선별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 그리고 로밍이라든가 무선랜에 있어서의 로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액세스 포인트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만 이 컨트롤러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체계로 변천에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도 글로벌하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위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 클라우드 매니지드 형태의 무선랜 와이파이 솔루션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 무엇인가, 그리고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플렉서블,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애자일, 민첩성을 부여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시큐어, 보안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글자만 따서 패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네 가지 플렉서블 그리고 애자일 시큐어 테크놀로지 이 네 가지의 기본 요소를 부여하고 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하나하나 컴포넌트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플렉서블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플렉서블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플렉서블이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요구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서버 백업이라든가 스토리지 백업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고 계시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반면에 고객들 중에는 보안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 고객이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부여한 로컬 인프라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무선랜 서비스라든가 유선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네트워크를 클라우드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무선넷 컨트롤을 통해서 무선넷을 제어했듯이 자체적인 로컬 네트워크에서 온 프리미스 형태의 서버를 가상 서버를 구현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원하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원하든 온 프리미스 형태의 네트워크를 원하든 어떤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렉서블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애자일입니다. 이건 뭐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새로운 피처라든가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버그픽스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로컬 클라우드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안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솔루션이 온 프리미스 형태의 솔루션보다 보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와이파이 솔루션, 클라우드 무선넷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사들이 보안성이 강화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그러한 클라우드 제공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공 업체의 보안성, 물리적인 보안 이런 부분들에 어떤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와이파이 솔루션 자체에도 여기 ISO 27001과 같은 정보 보호 인증 체계 또는 뭐 유럽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GDPR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이러한 인증들을 갖춤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부터 어떤 아키텍처 자체가 이 보안성을 완전히 고려한 그러한 체계 인증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와이파이 솔루션 자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파트너가 제공하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커스터머가 제공하는 앱 뭐 예를 들면 뭐 로케이션, 위치 기반의 로케이션 서비스라든가 IoT 솔루션을 접목한다든가 또는 뭐 머신러닝이나 AI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접목할 수 있게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API 연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은, 뭐, 미래에 적용되어야 될 솔루션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뉴 노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클라우드를 알게 모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와이파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들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클라우드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이 아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뭐 클라우드 하면 구름 아닙니까? 구름이 상층은 그리고 중층은 그리고 하층은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구름의 모양이 있듯이 이 클라우드 네트워킹 안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1세대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라든가 확장성 그리고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로컬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서버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로 버추얼 머신 형태로 옮기기 시작한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글로벌하게 어떤 스케일 확장성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뭐 이중화 어떤 뭐 이러한 그 무중단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초창기의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 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세대 클라우드 솔루션은 뭐 1세대와는 다르게 보안성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중화 부분 또
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멀티 테넌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그래도 클라우드 형태를 갖춘 그러한 솔루션들이 2세대 클라우드 솔루션에서부터 적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세대와 2세대의 경우는 아직은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솔루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3세대 클라우드 솔루션에서부터 머신러닝이라든가 아니면은 AI 이 솔루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킹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가미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시하게 3세대에서 변환점이 뭐냐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 상반되는 솔루션이 모노리틱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모노리틱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새로운 피처라든가 버그픽스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 시스템 자체를 리부팅 해야지만이 적용되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은 모든 컴포넌트들, 모든 기능들이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들이 올렸을 때를 새로운 기능을 적용할 때 모든 시스템을 셧다운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진정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3세대부터 적용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대세에서 머신러닝 AI 솔루션이 적용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AI와 머신러닝을 적용한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머신러닝과 AI를 적용한 그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히스토리컬 정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메인 스토어에 10개 정도의 액세스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위에 보시게 되면 점수판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에 대한 점수,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점수, 와이파이에 대한 점수, 네트워크에 대한 점수, 보안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데 이러한 점수들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점수를 측정을 한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점수를 매기는 이러한 시스템이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디바이스 부분, 클라이언트 부분, 그리고 와이파이 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디바이스 헬스 부분입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에 클라이언트 접속 수라든가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1시간 단위로 2시간 단위로 아니면 24시간 단위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스크롤을 좀 아래로 내려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점수와 그에 대한 현재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CPU 상태 메모리 사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100점 만점에 지금 98점인데요. 지금 보면은 CPU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파워 서플라이 어떤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100%로 가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CPU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 어디에서 깎였을까요? 오른쪽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OS 이미지 펌웨어라고 하는데 OS 이미지가 10개가 좀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2점 정도가 깎여서 전체적인 디바이스 헬스가 98점이 책정된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헬스 체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시간대별로 몇 명의 사용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와이파이에 대한 헬스라든가 네트워크 헬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헬스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또는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체적인 이 클라이언트가 2.4GHz의 1번부터 13번 채널까지 어떤 채널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5GHz 대역에 어떤 채널들을 주파수 채널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에 지금 멀티 유저 마이모 캐파블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몇 대인지 그리고 12랜 AC가 지원되는 클라이언트가 몇 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와이파이 헬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와이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호 품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신호, SNR, 신호대 잡음비라든가 아니면 채널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점수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신호대 잡음비 그리고 수신 감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의 그 채널의 노이즈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지금 관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횟수 부분도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의 퍼포먼스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네트워크 유시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있는 트래픽이 멀티캐스가 어느 정도이고 브로드캐스가 어느 정도이고 유니캐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제공되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또 리얼타임으로 히스토리컬 정보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 각각에 대한 어떤 신호대 잡음비라든가 또는 수신 감도 그리고 TX 전송량, RX 전송량들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개인 사용자의 어떤 레벨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뜯어보면은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그 층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인지 아니면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트러블슈팅 부분에서도 클라이언트 접속 부분이라든가 인증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세세하게 트러블슈팅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으로 케이스 오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최첨단의 어떤 솔루션이 3세대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익스트림 네트워크는 어떠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익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이름은 뭘까요? 뭐 아까 전에 잠깐 보셔서 감을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스트림의 클라우드 솔루션은 익스트림 클라우드 IQ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솔루션은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1세대 또는 대부분 또 2세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솔루션은 현재 지금까지 리얼타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신러닝과 AI를 다 겸비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겸비한 그러한 솔루션을 이미 다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클라우드 자체에서 감지를 하고 클라우드 자체에서 치유할 수 있는 셀프 힐링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모듈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테이너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가 11개인 99.99%의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쉽게 연결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IQ 솔루션은 네트워크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액세스 포인트와 그리고 케이블만 있으면은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익스트림 클라우드 IQ를 찾아가서 익스트림 클라우드 IQ의 사전에 설정해 놓은 그런 SSID 정보라든가 보안 정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프로비전이 받아서 네트워크에 바로 접속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그러한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 플렉서블한 그런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IQ 솔루션은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로컬 클라우드 이 부분들을 다 겸비하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이 어떠한 형태의 클라우드인지 간에 똑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적용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적용할 수 있고 똑같은 UI를 통해서 똑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로컬 클라우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익스트림 클라우드 IQ 솔루션은 특정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에만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고객이 아마존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면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그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클라우드 솔루션은 전 세계에 걸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리저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고객들의 어떤 계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소프트웨어, OS를 배포하는 역할을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저널 데이터 센터에서는 고객의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객의 데이터는 클라우드 리저널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보안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안성에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유출되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IT 스태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저희 익스트림 클라우드 솔루션은 리저널 데이터 센터, 이 리저널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그 국가죠. 국가 내에서 그 고객들의 데이터, 국가 내에서만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 리저널 데이터 센터가 한국, 그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을 적용하더라도 해외로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안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메이저 클라우드 매니저 네트워킹 벤더 중에서는 최초로 ISO 27001이라는 정보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 체계인 GDPR에 맞게 맨 처음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부터 아키텍처 자체를 그런 보안성, 보안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고라든가 어떤 감사 정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삭제 요청이 있으면 삭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체계를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WIPS입니다. 무선랜 보안 솔루션인데요. WIPS 솔루션인데 일반적으로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와 WIPS 센서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케이블도 이중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도 이중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저희 솔루션은 중에는 세 개의 레디오를 가지고 있는 부여하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레디오는 2.4GHz를 통해서 무선의 서비스를 하고 또 하나의 레디오는 5GHz에 대한 서비스, 무선의 서비스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레디오는 2.4GHz와 5GHz를 동시에 지원하는 무선의 보안 센서 역할을 해서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서 무선의 서비스와 그리고 무선의 보안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무선랜 WIPS에 대해서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WPA, 무선랜 보안 부분인 WPA2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제는 WPA3를 적용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WPA3를 적용하게 되면 Protected Management Frame이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프레임을 반드시 암호화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WIPS라고 하는 무선랜 보안 솔루션은
로그 클라이언트가 발생을 했을 때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디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프레임을 날림으로 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WPS3를 적용하게 되면 매니지먼트 프레임이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어센티케이션이라는 프레임을 받아도 이거를 무시하는 그런 또 경우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익스트림은 IPS, WIPS에서 로그 클라이언트를 감지하게 되면 이거를 무선 랜 인프라와 연동을 해서 그 맥어드레스를 무선 랜 인프라 자체에서 ACL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솔루션을 발표를 했고요. 이미 지금 온프리미스 솔루션에서는 이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 와이파이 솔루션이라고 해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국한돼서 솔루션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D-WAN 장비라든가 또는 스위칭 장비, 스위치드, 그리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무선 VPN 게이트웨이라든가 NAC 솔루션 이런 부분들까지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매니지드먼트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제 무선 솔루션에 대한 모든 어떤 요구 규격이라든가 적용하시려고 하는 고려하시고 있는 사항들이 다 와이파이 6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구현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와이파이 6 액세스 포인트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듀얼 레이디오 2x2 스트림을 지원하는 또 듀얼 레이디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의 서비스와 무선의 보안 서비스를 동시에 할수 있는 세 개의 레이디오를 가지고 있는 액세스 포인트, 그리고 4x4 스트림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옥내용 5개용 액세스 포인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와이파이 6 액세스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 그리고 보유해야 될 어떤 솔루션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솔루션들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익스트림 클라우드 솔루션이 익스트림 클라우드 IQ라는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익스트림 솔루션은 와이파이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에 관련된 뭐 단순히 박스형 이런 POE 스위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샤시형 스위치까지, 그리고 라우팅을 지원하는 스위치까지, 그리고 상단에 보이신 것처럼 보안, 시큐리티 앤 액세스 컨트롤, 그리고 오토메이션, 인사이트, 애널리틱스 솔루션들까지 모두를 이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또는 로컬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들, 솔루션들이 구현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세미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드리븐 네트워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솔루션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인 www.extremenetworks.com으로 접속을 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